249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복대리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요 사람은 우리가 뭐라느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고요. 얘는 이런 거죠. 갑이 미성년자인데 술 처먹고 싸움박질해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갑의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하면서 병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변호사는 누구를 대리하고 누구를 변론하는 거냐면 갑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되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고 갑이 미성년자인데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가 미등기 토지예요. 그래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법무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럼 이 법무사도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런 사람이 누가 되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의가 나오고 법적 성질이 나와 있는데 1번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2번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대리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스스로 선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을 대리 선임한 것이 아니란 점이죠. 만약에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다면 요 선임행위 효과는 직접 누구에게? 갑에게 귀속되니까 병은 또 다른 대리인이지 복대리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을이 만약에 갑을 대리해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다면 요 선임행위 효과가 누구에게요? 갑에게 귀속되니까 이때는 요 병은 갑의 또 다른 뭐인 거예요? 대리인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복대리인이 아니다. 복대리인이 되려면 대리인이 뭐예요? 스스로 선임하는 것이지 갑을 대리 선임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복대리인 선임했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복대리는 항상 예외 없이 뭐죠? 임의 대리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말 속에서 뭐가 있는 거죠? 수권행위가 있는 거니까 을이 법정 대리인이든 누구든 복대리는 항상 예외 없이 뭐가 돼요? 임의 대리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일단 교재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법조문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차피 법조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고 법조문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만약에 을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복임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뭘 들고 있는 거죠? 법정대리인을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해서 을이 이미 대리됐단 말이죠. 근데 을이 가기 싫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은 뭐할수 없어요? 대신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는 복 대리는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는 선임한 경우에는 잘 선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못해서 병의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갑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을은갑에게 책임을 집니다. 또 선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감독도 잘 해야 돼요. 만약 을이 병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서 병의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병을 선임하게 된 이유가 본인의 지명으로 인한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을이 갑한테 연락해서 나 가기 싫거든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 보내라고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이 똘똘하니까 병을 보내라고 본인이 뭐까지 했어요? 지명까지 했다면 얘가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뭐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다만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은 통지는 해줘야 돼요. 또 병에게 문제가 있다면 을은 병을 해임은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뭘 부담하게 되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끝이에요. 법정 볼게요. 좌측에 110조입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는 결국 무슨 말이죠? 임의 대리냐는 얘기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뭐 하지 못하죠? 선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뭐할수 있죠? 선임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121조죠.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잘못이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는 을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뭘 한지요? 책임을 지지 않고요.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뭘 지죠?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요 대리인이 만약에 친권자와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뭐가 있냐면 복임권이 있어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는 당연히 뭐죠? 복대리인을 뭐할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줬죠? 자, 근데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복대리인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정 대리는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항상 무과실 책임은 아니고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언제 전환되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법정 대리인도 선임 감독에 대한 뭐가 있어야지만요?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간단한데 법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우측에 122조예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나 있잖아요. 여기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은 복임권이 있다는 얘기고 그 책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로 이해하냐면 무과실 책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만이 있다라는 말은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무과실 책임이 뭐로 바뀌는 거죠? 과실 책임으로 뭐죠? 전환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다음 겁니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보자고요. 자, 유치장에 갇힌 미성년자를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친권자가 가능하죠, 그죠? 왜요? 법정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병이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갑에게 뭘 입혔냐면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는데 이때 을은 갑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나요? 과실 책임을 지나요? 다시 말하면 친권자 법정대리니까 무과실 책임인가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니까 과실 책임을 지는 건가요? 과실 책임이겠죠? 그죠?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빼내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마피아 고용에서 탈출시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부득이한 거잖아요. 다른 사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래요?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병에 대해서 선임이나 감독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을 때만 을이 갑에게 뭘 지는 거죠? 책임을 지는 사례인 거죠. 자,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어요. 근데 이놈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갑에게 뭘 입혔냐면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이때도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지는데 무과실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이겠죠. 왜요?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선임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죠? 부득이한 경우니까 무과실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을 지는 사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보면 되냐면은 넘기셔가지고 250페이지 복대리의 지위가 나와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따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기 때문에 복대리의 대리권은 대리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한다. 또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교재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복대리권은 소멸해서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뭐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 좌측 맨 밑에 복대리 복인권이 나와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대리인을 또 선임하면 복복대리인이 되는데 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이 사람은 항상 무슨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미성년자가 미등기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을이 법무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병이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을이 사망하셨대요. 그래서 아이고 안타깝다 해가지고 병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두 번 반 절하고 5만 원 부주하고 와서 이럴수록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해가지고 사망한 후에 서류를 준비해가지고요. 요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했어요. 이랬을 때 이 등기관은 이 등기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죠. 따라서 이 등기 신청 행위는 결국 뭐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대리권 없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한 것이니까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받아주면 안 된다. 각하해야 됨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유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얘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무권대리가 나와요. 무권대리가 나오는데요. 자, 무권대리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두 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까다로울수록 항상 뭐만요? 기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해요. 쉬운 부분은 깊이 있긴 해요. 우리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우리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내면 너무 많이 붙으니까 문제고 너무 어렵게 내면 뭐죠? 너무 적게 붙으니까 문제죠.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론 같은 게 난이도 조절을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상대평가 시험 방식이고 문제 출제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쉬우면 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내요. 왜 그러냐면 쉬운 부분을 기본만 내면 다 맞추니까 문제로서 의미가 없어져요.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내요. 왜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내도 다 틀리니까.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쉬운 부분은 지나치고 어려운 부분은 뭐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러면 뭐예요? 안팎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평가 시험 공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남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고 예외에 집중하는 거고 절대평가 시험은 안정적으로 평균 몇 점이 되는 목표죠? 60점이 되는 게 목표니까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다 어떻게요? 맞춰줘야 돼요. 남들 틀리는 거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남들 맞추는 거 나만 틀리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민법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모른다라고 지나쳤던 부분들을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서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대충 벗고 지나쳤던 것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갑자기 뭐죠? 헷갈려하면 틀려서 떨어지는 시험이 뭐죠? 과목이 뭐죠?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은 어떻게 공부하신 거냐면 쉽다라고 생각할수록 좀 더 뭐예요? 깊이 있게 자세히 지나가면 안 돼. 거기서도 문제가 나오고 틀린단 말이죠.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뭐예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권대리 부분은 굉장히 잘 틀리시는 부분이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정확하게 해요?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뭐죠?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맞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항상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을이 갑의 물건을 어떻게 팔아먹었을지에 대한 생각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갑께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 있나요?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면, 요거는 지금까지 한 뭐가 되는 거죠? 유권 대리인 거고,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요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권 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 대리예요.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되냐면 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재 한번 서술 볼까요? 서술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권 대리라 함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여기서 다른 요건은 결국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은 했으나 이 말인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무권 대리가 되고요.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그럼 또 줘보자고요. 그럼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직거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그냥 이거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뭐죠? 유효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항상 조심할 것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을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지 것도 아닌데 팔겠다고 했으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데, 요 유효한데 어떻게 효과가 부여되냐면, 만약에 동산이라면 선의취득 문제로 가게 돼요. 물권법에서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부동산이라면 뭐로 가냐면 담보 책임 문제로 가게 되고요. 둘다 중요한 부분이죠.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은 것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고 일단은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는데 동산이면 뭐로 갑니까? 선의취득 문제. 부동산이면 뭐죠? 담보 책임 문제로 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물론 이거는 뭐죠? 해당 부분에 봐야 되고, 여기서는 뭐 봅니까? 무권 대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무권 대리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요 무권 대리를 둘로 나누고 있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뭐로 나누고 있냐면, 표현 대리로 나뉘고 있고요. 둘다 무권 대리입니다. 둘다 무권 대리란 말 속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협의 무권 대리도 표현 대리도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인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는 뭐가 되죠? 표현 대리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상대방이 유권 대리가 상대방 측에서 유권 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표현 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된다. 그럼 뭐죠? X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요. 그다음에 둘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둘다 본인이 뭐할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고요. 둘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둘다 상대방은 뭐할수 있냐면 최고할 수 있고요.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냐면 철회할 수도 있어요. 뭐만 다르다고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죠. 그럼 여기 또 뭘 할 수 있냐면 본인 스스로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면은 X인 거예요. 자, 이게 왜 X냐면 본인 스스로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가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표현들이든 협의 문건들이든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므로 본인은 표현들이가 성립됐음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이런 점은 나와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도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뭐죠? X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는 다른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거잖아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따라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므로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질문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적어보자고요. 자, 협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는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냐면요. 이행을 청구당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요. 이러한 협의의 무권들이 성립해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지만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필요하냐면 행위 능력은 필요해요.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뭐죠? 표현들입니다. 그럼 교재 보시면 2절에 이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표현들이가 나오는데 서술에서 말이 좀 이상한데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성립요건 볼 거고 법적 성질 해가지고 이것도 뭐죠? 무권대리다 라는 데 이거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이제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뭘 져요? 책임을. 그러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하죠? 사유가 필요한 거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을이 대리인이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교재 보시면 의의가 나오고 요건, 수권 사실의 통지에서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뭐예요? 통지,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죠.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뭐한 거죠?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와요. 자, 이 판례는 뭐냐면 보통 갑이 병에게 을을 소개할 때 대리인이란 말은 잘 쓰질 않아요. 을이 내 대리인이야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을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을이 우리 회사 상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수의 표시를 하고자 할때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인이란 말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특약점이다, 대리점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뭐만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2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수행해야 되고, 3번, 표시받은 상대방과 법률행위해야 되고, 4번,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이죠. 그러면 대리권 수요에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뭐라면요?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갑이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표현지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을 상기할 수 없다는 거좀 하나 따로 기억하시고. 4번, 적용 범위인데,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권 수여에 표시할 때이 수여는 무엇을 말하죠? 수권행위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니까 뭐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임의 대리만 존재할 수 있고 법정 대리는 뭐할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연습을 해볼까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자신의 자전거를 병에게 팔려고 했어요. 자전거 퍼죠. 그랬더니 병이 갑한테 그러는 거죠. 야 인마 너 고삐리지 자식아. 너안사 자식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다음날 을이라는 아저씨 성인을 데려와서 아저씨 을이 저의 아빠거든요 라고 하길래 병이 을이 갑의 아빠인 줄 믿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가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냐하면 표적이 또 뭉해요. 안 왜냐하면 이거 뭐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법정 대리. 친권자 후견인에게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을이 만약에 갑의 친권자가 아니라면 그냥 무권 대리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대리권 수요에 표시에 의한 표현지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끝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256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해요. 일단,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려면, 권한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요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이 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또는 공법상 대리권이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뭐죠? 그만이고요.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류불문이에요.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실제 이루는 행위가 비슷한 행위일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 행위와 상관이 없고요. 여기다가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요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의 무과실을 말한다. 그러면 선의 무과실이 되는데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이 뭐라면요?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되고 주의하실 것은 언제 선이 무과실이면 돼요? 대리 행위 시.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뭐는 성립되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교재 보죠. 의 나와 있고 요건에서 1번 기본 대리권이 뭐죠? 존재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라도 상관이 없다. 뭐 공법상이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표현대리권이든 복대리권이든 공동대리든 상관이 없고요.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겠죠. 우측에 2번에서 대리인이 권한밖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류불문이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 행위도 상관이 없고요. 3번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뭘 말하죠?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 판례는 뭐겠습니까?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 된다. 효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에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그 두 번째 박스의 그 중간에 있는 거죠. 1998년도 판례.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적지는 않을 건데 꼭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뭐 됩니까? 성립된다는 판례입니다. 그것도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 무권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자나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성립합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우측에 세 번째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이건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뭐냐?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거기다가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에 의해 표현대리가 되고요. 물론 상대방은 물론 이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으면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표시된 것을 넘으면 이때는 뭐로 바뀌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로 바뀌어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으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넘으면 그때는 뭐로 바뀝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260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4번 해가지고 표현들에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오는데 1.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하면 그만이요? 추인하면 그만이니까. 2번 무권대리로서의 효과. 표현대리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체고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다만 표현대리가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계약의 무권대리가 나와요. 일단 다시 한번 보시면 대리인이라고 협력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요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갑 본인 입장에서는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요 땅을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가 만나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싼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이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 내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뭐가 기속되는 거죠? 효과가 기속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 본인의 뭐가 나오죠? 추인권이 나오는 거죠. 1. 추인의 기억, 추인의 성질입니다. 물론 갑이 추인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추인은 뭐죠?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뭐가 되겠어요? 형성권이죠. 니은번 추인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특히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이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다. 따라서 묵시적 추인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다. 따라서 갑이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로 볼 수 없어요?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근데 판례 밑에 뭐가 나옵니까? 디귿번.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일단 추인의 상대방은 무제한이에요. 병에게 추인한 상대방에게 추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승계인에게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인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먼저 이거 보자고요.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체고할 수 있습니다. 뭘 체고하겠습니까? 추인 여부를. 만약에 체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러한 체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모두 체고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추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뭐가 돼버려요? 유효가 되니까 효과가 발생하기 전 추인 전까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냐면 철회할 수 없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자,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만약에 이미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다시 한번요. 본인이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유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번 추인의 효과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문도 참 잘 나와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뭐하게 되죠? 소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소급해서 본인에게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본인은 추인을 뭐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 보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5, 6년 전에 공부했으면 이것도 중요했는데 최근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뭐요? 묵시적 추인. 단순히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무권들이 뭐가 나오죠? 상속 문제가 나오죠. 자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했어요. 언제 했냐면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 할 때 한 거죠. 첫 번째 뭡니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뭐죠? 상속한 거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인데 을이 갑 소유 A 토지를요.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형명하고 병가 매매 계약을 해서 뭐가 되죠? 무권대리인데 문제는 갑의 을의 아버지고 을이 갑의 자인데 갑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을에게 뭐가 됐어요? 상속이 된 거죠. 근데 상속은 민사상 법적 주의도 상속시키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을은 무권 대리인이기도 하고 본인이기도 한데 본인의 법적 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의 측상 인정되는 뭐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 때문인 거죠. 을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모대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대리권도 없이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요 갑이 아들이고 무권대리인이 아버지인 경우죠. 오히려 위에보다 밑에가 흔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되잖아요. 성년자가 되면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는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19살 먹은 아들은 뭐예요? 애 취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들 땅을 지멋대로 파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뭐죠? 무권 대리인 거죠. 왜요? 친권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요 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을에서 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본인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때 본인의 법적 주의를 이유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거절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갑은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뭐 할 수 없습니까? 거절할 수 없다는 거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 끝입니다. 이거죠. 상대방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저절한 것을 간주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는 언제까지 5축이죠. 추인 전까지 가능한데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3. 무권들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나오죠. 요겁니다.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유의하실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능력이 필요하고요. 고의과실은 필요 없다.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이고요.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고 무과실인 거죠. 그래서 책임 발생 요건에 가지고 많이 나와 있지만 기억할 것은 3번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일 거. 4번 무권 대리인이 뭐예요? 행위 능력자일 거. 5번 무권 대리인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이고요. 책임의 내용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한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본인과 무권들에 사이 관계가 나오는데 일단 갑과 을은 아무 관계가 아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사무관리가 된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단독행위 무권들이 나오는데요. 단독행위 무권들은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예요.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확정적 무효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서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단독행위는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독행위 무권들이 그냥 뭐죠? 무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해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무권대리가나 민법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서 했거나 아니면 동의를 해줬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가나 민법규정이 뭐가 되죠? 준용이 된다. 까지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취소와 무효를 좀 보도록 하죠.